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이제 밤이슬기가 그렇게 깨진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은 이정재가 나오죠. 바로 누구냐면 여성독립운동가로 제일 유명한 그 남자현이라는 분을 밀고 했던 밀정이에요. 이 영화 암살 잘 만들었는데 특히 이 장면 인상 깊죠. 법정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자를 학살하고 투옥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종형이가, 이 영은 잘못됐습니다. 형입니다. 법정에서 손을 피웠다는 거죠. 그 이종형이가 누구냐? 대동정론을 냈어요. 대동정론은 어디서 나왔냐면 대동신문사에서 나왔는데, 대동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그때는 조선일보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동신문이 정말 문제였는데, 지금 조선일보 플러스 중편 아주 갯슬레기 같은 그 신문입니다. 그 신문사 사장님이 이종형인데 재판에서 무죄 받았어요. 이정재가 무죄 받았듯이. 이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이 법정에서 그 쇼쇼쇼 하면서 앞부분에서 그 한 대사는 실제 역사적 자료에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나는 평생을 독립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투서 몇 장 때문에 나를 기소해?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다 썼을 것 같은데 감독은 이제 이정재 우통을 벗겨서 여기 이제 뭐 그렇게 또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갔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이정재 어떻게 했냐면은 검찰석에다가 삿대질을 했죠. 그때 그 이종형이를 저 기소했었던 검사가 이의식 선생님이라고 아까 명단에 있었는데 임시정부 국무령 대통령이죠. 그 국가주석을 그 수반을 지낸 이 이동령 선생의 아드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반민특위 검사로 계셨는데 걷다 대고 야 이놈아 내가 네 애비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야. 네 놈이 내 앞에서 큰 죄를 못할 명정 감히 나를 기소해? 뭐 아주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네, 아유, 누가 사무실에 늘 오네요. 리얼리티 방송에 네. 네, 뭐 이거 네. 저쪽 문을 좀 열어놓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그 영화에서는 어때요? 이정재가 무죄받고 풀려났더니 어제선가 안호균과 명우가 나타나서 싸죽이죠. 통쾌하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역사 왜곡 아닌가요? 우리가 통쾌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라는 바를 그렸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실제 우리 역사하고는 참 다른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죄받고 풀려난 이정재가 안호균과 명우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호균과 명우를 찾아서 죽이죠. 안호균과 명우만 죽입니까? 100번까지 죽이잖아요. 우리는 친일청산에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우파 세력이 친일파에게 거꾸로 빨갱이로 몰려서 처단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역청산을 당한 거예요. 친일청산은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반민특위 좌절.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북을 전쟁을 피하고 통일을 찾는 길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데서, 물론 그 군사행동을 한 그 이 북쪽의 책임이 뭐, 더,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남쪽 입장에서 어떤 통일 방안, 대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백범 선생과 같이 그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고 통일을 바라던 그 큰 그 힘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노덕수님 풀려나서, 노덕수는 풀려나서 여기 헌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물갈이랄까요? 딱 친일 경찰로 너무 소문이 난 놈들이 경찰을 물러나요. 그거 어디로 가느냐? 헌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악질 헌병으로 유명한 놈들도 또 물러나요. 그거 어디로 가느냐? 경찰로 가요. 자리 맞바꿔요. 그래서 노덕수지가 악질 고등경찰의 대명사였다가 그 헌병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건 누구냐면 최난수라고 그 이제 유명한 그 친일 그 경찰인데
노독수를 만나서 놀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좀 보시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엽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소년의 사체가 떠올랐는데 바로 김주열. 마산 상고 1학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1학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입학 예정자예요. 그때 4월 학기였기 때문에 3월 15일 날 죽었으니까. 그런데 교복을 입고 있었죠. 마산 상고 교복을 뭐 미리 받아 갖고 입고 있어서 마산 상고 1학년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밌는 건, 아, 재밌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만, 이 김주열이 마산 사람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영호남 지역 감정이 별로 없어서, 그, 호남에서 영남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이모 할머니가 저, 마산으로 시집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직경 5cm, 길 20cm 최루탄이 그렇게 눈에 박힌 거죠. 이한열은 최루탄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았다면은, 여기 그 김주열은 이제 정말 눈에 박히는 참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박정표라는 자가 그 시신을 지폐에다 싣고 바다에 가서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버렸어요. 아, 근데 진짜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너무 맞는 것 같아. 이게 3.15 부정선거 반대 투쟁이 한 4주쯤 전개되다가 이제 점점 사그러 들고 있을 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른 겁니다. 돌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래서 이게 김주열 어머니는 그 남한분이 이제 마산에 와서 우리 주열이 못 봤냐고 이렇게 막 열심히 체제 다니다가 포기하고 이날 아침에 남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아마 남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발칵 뒤집혀져서 이제 조사해보니까, 그, 최루탄을 누가 쐈냐. 박정표, 마산경찰서 경비진 박정표가 정면에서 쐈고, 그 시신을 박정표가 유기했단 말이야. 서장한테 보고했더니 적당히 처리해. 그래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표가 재판을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산 발포 사건을, 그 구형을, 그 사형, 이 구형이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도대체 이게 얼마나 흉악한 놈이길래 저런 짓을 저질렀는가.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민특위 재판 기록에 여기 박정표라고 이름이 나왔죠. 박정표. 반민특위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민특위 잡혀간 악질 헌병이에요. 그런데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그 반민특위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 대충 무죄 받았어요. 대충 무죄 받았는데 여기 그 조사 기록에 보면은 다 아라이 갱기치라는 이름으로 학인 동호회 사건, 정장호 사건, 그 황학명 사건, 무궁당 사건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고문왕으로 불렸던 그 악질 헌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그 고문당한 사람의 증언까지 다 이렇게, 응? 이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 아, 죽을 노릇이다. 이거 소듬해. 예. 그러니까, 그거 뭐, 하여튼, 우물에 아예 담그고, 뭐, 난타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이거 말을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던 자가, 그리고 또 고문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황국신민이다. 성전,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죠. 그 태평양 침략 전쟁에 협력해라. 그래서 우리 밀정이 되라. 이제 뭐, 그런 걸 강요하기도 했던 전쟁. 반민특위에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모범수였을 뿐더러 죄악을 고백했다. 개전의 정이 있다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려났는데, 야, 이거 참 기막힌 일 아닐까요? 어떻게? 반민특위에서 무죄받고 풀려난 놈이 11년 뒤에 이승만의 앞잡이가 돼서 김주열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야, 이건 누가 소설로 써도 말이죠. 소설로 써도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구성이 너무 자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인데, 이게 정말 이런 그 일이 벌어져 갖고, 그 이게 4.19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 반민특위를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 역사에, 반민특위 아니라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 역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님, 반민특위를 그러니까 오히려 무너지면서 그게 긴 역사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더 깊이 10과 그 함원구의 현대사 유튜브 채널에 같이 방송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달려와서 교양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채널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10만 명이 되는데 교수님 채널은 지금 2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서 교수님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링크를 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네, 배웠다는 인간들의 엉터리 짓을 단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학벌은 참 좋잖아요. 근데 참 역사 교육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데, 어떨까요? 그 무료 특강이라도 해드릴까요? 자, 그리고 일본 자민당 세계 초록색인가요? 하여튼 초록은 동색인 건 맞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친일 청산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친일 청산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 온 건 두 세대 만에 저렇게 참혹하게 당했다가 두 세대 만에 여기까지 온 건 우리 그 민주시민들, 촛불시민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청산을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 그게 바로 친일 청산하는 길입니다. 저는 역사를 중시하지만 역사의 바로잡음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에서 하는 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폐 청산. 오늘 통해서 현재의 적폐 청산을 통해서 친일 청산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친일파들 마당에 개까지 사살하자. 아이고, 예. 우리 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신데요. 그런데 뭐 오늘 이름을 한 번씩요. 예, 박혜규 선생님, 예,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뭐 마음으로야 뭐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반민특위가 제대로 됐을 때 친일파 청산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저는 친일 청산을 그렇게 사살하는 식으로 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일 청산 잘하는 길은요. 또 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봐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인물이 적었어요. 그리고 친일파들 중에 모르고 한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한 개인을 벌하는 것보다 친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얼마나 민족사적으로 큰 죄악이었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근신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좀 새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때가 묻었다고 다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옷에 뭐가 묻었으면 세탁해서 입어야지. 그렇다고 뭐 묻었어 하고 기분 나빠하고 새 옷 그때마다 사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친일파들, 왜냐면은, 새나라 건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친일 때가 안 묻은 사람은 하늘의 별, 그 따기처럼 그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저희가 웬만한 사람들 과감하게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봐줄 수는 없죠. 정말 봐줘서는 안 되는 칠판은 누구냐면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밀고 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한 친일파들 이런 놈들까지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친일청산 문제에서 친일파 처단을 제일 많이 봐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일 텐데 저도 이런 사람들만큼은 꼭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예컨대 나경원이 친일 옹호한다고 해서 나경원 가게에서 친일파 처리해서 그게 답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집안에서 뭐 친일파 쳤던 지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외할아버지가 친일파다 뭐 그런 소문도 한참 들었었는데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한 개인을 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 세력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예컨대 급하게 하다가 이제 사진을 준비 못했습니다만 노덕술에서 얼두간테로 이어집니까? 박채원으로 이어지죠. 박채원이 이근한으로 이어지죠. 이근한이 친일파입니까? 이근한 친일파 아니에요. 이근한 불러다 고문시킨 정형근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에요. 박채원도 친일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친일파의 맥을 이은 거 아닙니까? 혈연으로 찾기보다는 이런 계보로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구독 신청해 주신 분 많습니다. 네, 우리 박현기님 또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백시모님, 역사 시간에 졸았나베. 아이고, 맞습니다. 역사 시간에 졸았는지, 역사 교육을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배울 마음이 있다면, 예, 얼마든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뭐 여기 들어와서 이런 강의들 그냥 자기가 찾아봐도 되겠고요. 우리 리디아의 정원님 갈 길이 멀다고 하셨지만요. 우리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이제 등산 갔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아직도 저만큼 남았나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베. 아베라고 학년이 갔네요. 아유, 구독해신 분들, 동해 일출 TV님, 아유, TV 방송 하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또 본인이 친일님을 커밍아웃 했다, 백시모님 말씀해 주셨고, 예, 늘 잘 배우고 있다는 SH,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SHIJLKH, 아마 한글로 쳐보면은 성함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우민화 교육의 뿌리를 내렸다. 뭐 해달과 별님, 예, 네, 그렇죠. 아픈 역사 직시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저 이제 직시해야죠. 맞습니다. 나베가 일본의 탕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죄값을 다 치른다면 안아줄 동의. 그 용의가 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친일파도 우리는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 아유, 근데 외모로는 잘 감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외모로는.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해 주셔야 돼요. 네, 명진님. 네, 그리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신 분, 응원해주신 김은주님, 더블럭님, 감사합니다. 김정원 치안국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원은 따로 한번 그 특별 코너도 저희가 반환법 행위자 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반환법 열전 그 때문에 제가 다시는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몇 명들 준비가 된 사람들 저희 또 카드뉴스도 많이 만들어놔서 반환법 행위자 열전을 보면은 김정은 카드뉴스 그 잘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학교에 수업을 가야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한 5분, 10분 내로 방송 마쳐야 돼요. 그래서 김정원 얘기는 일단 거기서 보시고 제가 나중에 특별히 한번 그 네, 특강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전정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강의가 조금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열심히 좀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좀 알려주시게
바랍니다. 더블럼님 다스베이더 보고 후원하셨다는데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그 구독자님들도 더블럼님 하신 거 잘 보시고 같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세요. 뉴스공장에 좀 압력 넣어주세요. 그럼 기꺼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예. 그럼 우리 이쪽 채널에서 마치고요. 우리 더 깊이시면 이제 한 400명 들어와 있는데 400 너무 많아서 와. 그냥 교수님이 지금 수업 가셔야 돼서 예, 예. 더 깊이십은 좀 빼고 그리고 이 교수님 채널로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교수님과의 소통은 교수님 채널 들어오셨을 때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채널 빨리 다 들어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교수님 제가 따로 영상 나중에 짤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나이언님한테 영상 편지를 하실래요? 우리 더깊이십의 대표이신 정준호 대표님께서 우리를 아주 팍팍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나경원 의원한테 영상 편지를. 네, 아이건 그건 너무 따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악 넣어서 이거 우선은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특강이었고 네. 나이언님께 정중한 영상 편지 하나 공식적으로 우리 방송법 행위자 열전 대표로서 네. 잠깐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언님께 공개 영상 편지 나이언님 그,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뭐, 주변에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 처지인데, 가끔 그,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제가 그, 뭐, 민간인 학살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수염도 나고 좀 험악해졌었지만, 나름 뭐, 동안이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 친구가, 뭐 어디서 제 강연인지 뭐 유튜브나 뭐 그걸 보신 다음에 저희 형한테 그랬나 봐요. 야, 저 홍구는 왜 저 순한 얼굴로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다니냐 하는데 나이언님은 어떻게 왜 그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셨는데 저 외모에서 그 외모만큼 아름다운 말이 말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그 어떤 뒷목을 잡게 만드는 그리고 뒷목을 잡게 만든 다음에 저렇게 뿜뿜 하셨는데 아 제발 그 우리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모르면은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그게 그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않고 또 나연 자신에게 그 말들이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민특위 이렇게 많은 논문들 중에 나이언님 그 생각을 담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한홍구 TV 보시면은 제가 가끔씩 뭐 이런 거 올릴 때 나이언님 생각하면서 나이언님을 위해서도 그 역사 특강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계보를 세울 때 이렇게 반민특위를 때려부신 친일파들 노덕수리, 김창룡이, 최운하, 전봉덕, 최난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수의 기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보수의 진짜 기부는 반민특위를 만들고자 했던 우파들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민특위 우파가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그 우파들을 빨갱이로 몰아친 게 국회 프라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좀 잘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